나이 상관없이 해야 할 자기관리 10가지. 웃어라. 한국 사람은 웃음에 대해 인색하다. 왜 유머에 관련된 글이나 TV를 보면 웃으면서 사람만 만나면 저승사자가 되는 것인가? 칭찬하라. 처음에는 아부나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다. 한국 사회가 개개인에게 칭찬 한마디씩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4만 불도 쉽게 될 것이다. 자기 개발에 힘써라. 준비하라는 경고다. 운은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특권이다. 그리고 기회이며 희망이다. 여유 시간을 활용하라. 노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신경을 써라. 본인이 필요로 하는 모임이나 운동등을 찾아라. 사랑하라. 남부터 사랑하지 말고 본인부터 사랑하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는 본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책을 읽어라. 적어도 책에 쓸데 없이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운동을 하라. 돈 주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침에 걷는 것도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 가족과 대화를 하라. 바쁘더라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부부의 대화를 하라. 점검을 하라. 점검은 꼭 자신의 목표에 대한 점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도 있고 운동도 있다. 가족 생일을 챙겨라. 작은 것에 감동을 받게 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나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